신엔진 정비 공장은 오늘 첫 삽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지하 2층, 지상 5층, 연면적 약 14만 제곱미터 규모로 완공됩니다. 운북지구에 새로 엔진 정비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달항공의 엔진 정비 역량은 종전의 3배 이상으로 도약할 것입니다. 기존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따로 수행되던 정비 작업과 출고 전 시운전을 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면서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. 연간 정비 가능 물량도 100대에서 360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입니다. 시설 확충에 따라 정비 가능한 엔진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향후 출범할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통합항공사가 보유하게 될 여러 기종의 항공기 엔진들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.